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데?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게 그래도 그게 이게 정조야. 아니 그게 이거지. 여자친구는 좋아는 해.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됐어? 자, 다음 질문. 둘이 이래서 헤어졌네. 강아지가 보고 싶은 시작. Hi, Swoonies. 기상청 사람들에서 진하경 역을 맡은 박민영, 이시우 역의 송강, 한기준 역의 윤박, 최유진 역의 유라입니다. 지금부터 수은이즈가 보내준 사랑과 관련된 사연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수은이즈의 사랑은 어떤 날씨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배우답게. 네,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인스타 마팔이 된 거야. 그 뒤로 내가 좋아하는 밴드랑 그리고 그저께 시켜 먹었던 치킨 그리고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까지 기상청 사람들 이런 거 자기가 요즘 관심 있다면서 막 얘기를 꺼내더라고. 근데 앞서 말한 것들은 다 내 인스타에 올렸던 거야 내가 그거를.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좋은 시도일까요?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밴드랑 그저께 시켜 먹던 치킨, 막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관심 있다면서 얘기를 꺼내. 근데 그게 다 내 피드에 올라와 있던 거야. 오케이. 어떤 신호일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100%죠. 뭐야?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어떤 의미에서? 아니 읽으면서 뭔가 딱 그런 생각, 의문이니까. 뭐가 의문이었어? 뭐가 의문이라는 거야? 착각 같았어요, 그냥. 근데 나는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의 피드나 스토리를 좀 관심 있게 본 거잖아. 관심 있게 본 거 같아. 어쨌든 호가 없는 사람한테 굳이 굳이 기상청 사람도 봤어? 나 이런 건 관심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할 필요 없잖아. 야, 안 좋아하는 사람 피드 봐? 안 봐. 안 봐. 차단 안 하면 다행이지. 당당당.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요. 오케이,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소소하게 회식을 했어요. 그날 좀 많이 마셔서 다음날 좀 힘들었거든요, 숙취로. 근데 출근하니까 제 책상에 그 숙취해소 음료가 놓여있는 거예요. 짐작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저희 팀 대리님이 메신저로 얼른 빨리 물이랑 삼켜요.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데? 약간 무서운데? 이거 썸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주량이 어제 너무 약해 보여서. 아 이거는 남자분이 오고 있다는 듯이 뭐 빨리 삼켜요. 물 많이 마시고 이게 그렇게 디테일한 남자가 있긴 해. 이거요. 나 비염이라니까. 거기보다 더 나네요. 열나거든요. 지금 꼭 먹어요. 그러니까 둘은 남자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주고 나랑 유라는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네. 남자 입장이면 거의 뭐 이거는 윤박이라면 이거예요. 같이 들어야지. 아 미안해요. 같이 들어야지. 아까 얘기하자마자 바로 꺼내더라. 그저께 시켜 먹던 치킨. 막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하나. 뭐야? 안 좋아해도 이런 성격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굳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너무 어제 힘들어 보였고 그 직장 동료로서 정말 동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성격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편의점까지 가서 이게 사갖고 온 거잖아. 아무리 뭐 직장 그치. 동료여도 뭐 내 삼각김밥 사는 김에 샀을 수도 있고. 맞아, 내 컨디션 사는 김에 샀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나만, 근데 왜 그 사람 것만 사? 그 사람만 제일 많이 마셨으니까. 아, 기프트 콤보 되면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집에 올 때쯤에 이미 숙취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인 거지.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네, 다음 질문 송강 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강아지 산책 시켜줄 분을 찾다가 펫시터 어플을 통해서 어떤 남성분을 만났는데요. 처음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글쎄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강아지도 그분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얘도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강아지를 핑계로 시간 되실 때 또 산책 시켜주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매일매일 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이거 썸 각인가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숫자 셀 줄 모르세요? 저 죄송해요. 네네. 제가 숫자를 몰랐어요. 네네. 숫자 좀 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왜? 아, 저는요 만남의 시작 자체가 그 패시터라는 분을 이제 어쨌든 고용을 한 거잖아요. 네? 왜? 패시터를 돈 안 받고 한다고요? 아, 이거 실화예요?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잘생기셨다고요? 다시 바꿀래? 아, 근데... 어떻게 할래? 바꿀 시간 한 번 줄게. 자, 유라 바꿔요. 근데 진짜 그 강아지를 좋아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무료로 하는 게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강아지가 내가 날 좋아해.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무료로 해줄 정도면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시는. 왜냐면 그 한 시간 산책시키는 거 진짜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 이거 잘 모르겠어. 강아지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애매하다. 모르겠다. 아니, 근데 강아지들이 신기하게 거짓말 안 해. 자기 이뻐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엄청 귀여워서 그 강아지가 엄청 쏟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음번에 기약했다는 게 약간의 썸의 그 징조가 보이지 않을까. 그 강아지 너무 귀여운 거 또 보고 싶은 거야. 알았어. 강아지가 보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만약에 아무리 둘이 이래서 강아지가 헤어졌네. 귀여워도 아유. 아, 아침부터 위에서 한 방 맞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웬 그지같아. 야, 너 한 번만 더 이딴 일로 나 불러내봐. 그땐 바로 대변인실에 공식항의 들어갈 거고 문책받게 할 겁니다, 한기준 사무관님. 알겠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주인이 너무 별로면 다음에 해준다는 소리 안 나올 것 같아. 왜? 제가 귀가 굉장히 얇아서 한 분 말할 때마다 계속 바뀌네요. 나도 무료라는 바뀌었어? 말 듣고 바로 바꿨어. 그러니까. 하, 요즘 거래처 분과 그거 하는 거였어? 저랑 1대1로 연락할 일이 많아 가까워졌는데요.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그분께 개인톡이 왔어요. 서로 이상형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서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기꾼 많잖아요. 사실 저는 좀 마기꾼이에요. 저 정말 자신이 없는데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썸인가요? 그러니까 외모를 배제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거죠. 설렘을 느낀다는 거. 옛날로 말하면 채팅으로 그쵸. 이게 서로 교감이 된 거잖아요. 만장일치.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대화에 그 이어가는 정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죠. 만나면 분명히 말도 잘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 아,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여자친구랑 진짜 엄청 싸웠어. 근데 연락은 계속 이어갔지. 연락이 가는데 갑자기 얘가 잠깐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겠대. 여자친구 남자친구? 누구네 집이냐고 물었더니까 전 남자친구 집이래요. 나한테는 전 남자친구랑 안 좋게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시간을 갖기로 하자마자 전 남자친구 집에 간 거야. 아, 이건 아니지. 이 관계 정말 끝인 걸까요? 라고 왔어. 이건 들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들게 없을. 만약에 번개 있으면 번개로 들게요. 진짜 이게 아 최악이야. 이건 최악이야.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냥 다음 거 넘어가시죠. 가치가 없다. 오케이. 다음 질문. 오케이, 다음 질문. 남자친구가 핸드폰 잠금을 항상 풀어놓고 있었는데 아, 잠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핸드폰을 전부 잠가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카톡도 잠가놓고 모든 걸 잠가놓은 거예요. 근데 서로 일일이 간섭하는 편도 아니라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잠겨있던 남자친구의 잠금 화면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꾸 찜찜하고 인간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자꾸만 의심이 커지는데 네.
이대로 괜찮을까요? 와 이거 박이 형 사연이다. 어? 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컨디션 안 좋다며, 자. 찬물로 샤워했더니 좀 괜찮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비밀번호 왜 바꿨어? 그게... 집과 핸드폰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핸드폰은 각자 게 있잖아요. 근데 신혼집은 우리의 거를 바꿔버린 건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많이, 거고. 많이 다르긴 하지. 아. 하나, 둘, 셋. 누나만 달라.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질 것밖에 없어. 근데 아까 그랬었잖아. 원래 이렇게 서로 핸드폰을 보거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근데 촉 무시 못하죠. 촉 무시 못하잖아. 촉이 무시 못해. 머릿속에서 했는데 잠갔어. 나 그다음 그 자리에서 물어본대. 뭐야 왜 잠갔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성격이거든. 만약에 좀 애매한 답이 나오면 완전 실망할 것 같아. 한 번쯤은 들어보자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고. 어장관리 같거든 내가 볼 땐. 근데 이 습관은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그래 한 번쯤 물어보는 게 어때? 알았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한 번쯤 물어보자. 한 번쯤 물어볼게. 그래 우리 되게 과몰입 잘한다. 어, 그지. 예 저는 아직 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이제 막 취업한 직장인입니다. 4년간 예쁘게 만났고 문제는 최근 들어 생겼는데요. 여자친구가 퇴근을 하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들어줬지만 한 달 넘게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참다 참다 잘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못 들어주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말 지치는데 아직은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저희 관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남자분의 몫이죠. 계속 이걸 들어줄 거냐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할 거냐. 근데 아직 사랑한다면서. 일단 한번 들어보죠. 자, 하나, 둘, 셋. 어, 썸이야? 왜? 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다. 왜? 전 아직 사랑합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힘들잖아. 근데 사랑한다잖아. 근데 힘들잖아. 근데 사랑한대. 근데 힘들대. 한 달밖에 안 받았는데 스트레스. 그러니까 더 받는 달이잖아. 더 받는 거잖아 이제 앞으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풀면서 이렇게 하면서 풀리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가 정신의학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받다 보면 이 관계는 좋아질 가능성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서 들은 것 같아요. 약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 아닐까요? 남자친구한테 사랑해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 사랑의 정도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딱 그 레인지에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생각한 거를 누나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어. 사랑 참 어렵다. 제가 불편해하는 남친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남친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데이트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데려와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니까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까지요. 와, 그거는 아니 저는 남친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매번 네 명에서 놀라요. 이쯤 되니까 남친이랑 사귀는 건지 남친 친구들이랑 사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싫다는데 이러는 거는 헤어지자고 시위하는 건가요? 생각했어요? 들어볼까? 하나, 둘, 셋. 그 남자분은 여자분을 좋아하는 해. 여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에이.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일부의 징조야. 아니야, 근데 여자친구는 좋아하는 해. 그럼 근데 어, 만나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친구들하고 그게 있으면 감정 그게 이거지. 우연히 만난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 어,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어, 강아!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이런 우연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서로의 감정 소모가 없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본인만 즐겁다. 이건 좀 이기적인 판단일 것 같아. 아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를 모른다.
본인들을 싫어하는 거를. 제가 볼 때 그 정도 됐으면 결혼을 해도 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같이 갈래? 옆집인 척. 여기를 이사 오셨나 봐요? 이러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 같지는 않은데. 근데 싫어한다고 했는데 또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게 사람은 그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근데 싫어한다 말했는데 바로 또 데려온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는 귀담아 들어야지. 아니 그래 싫다고 했으니까 우연히 만난 척은 했잖아. 그래 노력은 했어. 아니 정말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지. 굳이 그럴 수도 있지? 여자친구는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나름 노력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서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좀 더 긍정적인 눈과 좀 더 부정적인 눈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수은이즈의 사랑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 생각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수은이즈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벌어지는 저희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기상청 사람들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린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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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